예, 비상대책위원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시행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통과된 법들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함께 검토하고 서명까지 마쳤던 국회 합의안입니다. 정치 검찰에 의해서 파괴되어 온 민주주의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인 입법이 검찰공화국에 방해가 되자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오만방자한 행동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삼권분립의 파기행위이자 민주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 임명을 미루고 검찰 요직을 축군으로 채운 것도 모자라 중간 간부와 일반 검사까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입이 될 대검 대변인까지 임명해 이후 임명될 검찰총장을 바지총장으로 확실히 정리하고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한 혐의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마저 요직으로 승진시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검찰 만들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윤석열 정권을 검찰공화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님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FBI 인사검증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장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 딸 등의 편법, 스펙쌓기 의혹으로 불거진 입시 비리 사건이 FBI에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자 이와 관련해 방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출장 일정은 FBI 국장과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면담 외에도 월드뱅크, 유엔,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방문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출장이 인사 검증 시스템 확인이 목적인지, 소통령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지, 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입시 비리 사건에 관련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약을 멈추고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IMF 사태 이후 최고치인 6% 이상으로 전망되고, 공공요금도 정부 발표에 따라 당장 3분기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최저임금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어 노동자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큽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보여왔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경제단체와 만나서 임금 인상 자제를 강조하며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해 노동자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면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돌아가 기업의 이익만 챙기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열리지도 않은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노동자들을 옥죄고 공공기관 민영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은 산업재해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고, 민영화는 노동자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계약을 당장 멈추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특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